먼저 우리 주호영 대표님의 선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둘이는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합당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4.15 총선에서 드러난 연비제 문제와 관련돼서도 논의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오늘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오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당 대표는 이를 위해서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조속하게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당 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4+1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지난 4.13 총선을 통해서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합의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합당 논의를 할 때 시한을 정했었거든요. 더불어시민당과 조속하게 한다는 게 지금 시한을 좀 날짜는 안 정했어요. 자, 조속한으로 정했습니다. 결국 궁금해하는 것이 5월 29일 이전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한다고 저희들 합의를 했습니다. 갑자기 합당 논의가 오늘 진척이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제가 논의 말씀드렸던 것은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형제 정당이다. 합당과 관련돼서는 그 총선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총선 후에 합당은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에 있어서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면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합당의 방식, 시기,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고 추진해 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오늘 주호영 대표님께서 새로 선출되시고 오늘 첫 상견 내에서 합당과 관련된 시기와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조속한 시기에 이뤄지면은 당원 규정 급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당원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합당 절차는 당원당규에 의하면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대신에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한국당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당대표입니다만 우리 미래한국당의 구성원인 현역 의원님들, 당선인들,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두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의 총의를 모으는 일정이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9일 날 충분히 총의를 모아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장소, 만약에 빠르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정과 또 양당 간에 협의될 곳이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수임기구를 합당에 관련된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으니 논의국에서 계속 논의할 것입니다. 합당 논의기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지금 저 합의된 거는 각 당에서 두 분씩 하기로 했습니다.
공산도에 열어가지고 합당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당원 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합당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합당이 중심입니다. 합당. 합당을 무조건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모두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부차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드렸잖아요. 대변인사, 그 원구성 협상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원구성 건 협상 들어가기 전에 이 조속한 의미가 좀 러프하긴 한데 그 전에 합당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이신 거죠? 여당과 원구성 협상 하셔야 되니까 오늘 사실 상견례 자리고 주영 대표님께서 첫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합당 논의 기구에서 그래도 그 형제 정당입니다만 각 정당이 구성원이 있고 또 당원 당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 형제 정당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왜 이야기하셨나 하는 질문이 아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언론에 계속 두 당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니까 오늘 만나 뵙는 김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좀 시행하는 거에 앞서서 전제 조건이 좀 연동한 폐지인가요? 네. 그 미래한국당 대표로서 4.15 총선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상 유례 없는 혼란스러운 선거제도를 민주당과 범 여권이 4+1이라는 괴물 정치 야합체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제1야당 당시 자유한국당을 짓밟고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악법을 통과시켰고 저희들은 온몸으로 막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정말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명색이 미래한국당 대표인 제가 우리 당의 기호인 4번을 찍어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둘째 칸을 찍어달라고 선거 캠페인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제로 선출되는 의원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악법은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 문제는 우리 미래형제당당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 문제는 타당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이해찬 민주당 집권당 대표가 하셔야 될 일은 특단의 대책을 내세울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준 연비제라는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연비제가 존재하는 한 비례정당은 다음에 또 만들어야 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음에 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비례정당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35개 정당이 만들어졌고 무려 투표용지만 48cm였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존속되면 아마 비례정당이 50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투표용지는 50cm가 넘어서 두루마리 용지가 투표용지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오직하면 전산개표가 어려서 수개표를 하겠습니까?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온몸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그것을 막아섰는지를 그 이유를 이제 아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또 열린민주당 거기는 비례정당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께 축하하신다고 전화를 수분간 하셨는데 그거 좋습니다. 저는 우리 주영 대표님께 여쭤봤어요. 대통령께 전화 받았냐고. 뭐 그쪽 7분 받으셨다니까 웃으시면서 8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자꾸만
우리 비례정당 없애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 1중대 2중대라고 국민들이 알게끔 선거운동한 열린민주당도 합당하시기 바랍니다. 조영 그건데 말이나 최강 당선이 얘기 나왔대요. 원내대표 선출되시고 문재인 대통령 뭐 축하 전화나 연락 받으셨나요? 제가? 네. 예, 그 선출되던 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축하 전화 뭐 이렇게 메시지? 예, 있나요? 축하 메시지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이니까 시급한 2차 팬데믹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에 적극 좀 협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안 방금 했으니까 이제 정해야죠. 자,